네,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팀장님, 지금 현재 시간에서가 크루드 오일 WTI죠. 다시 한번 19.9달러, 뭐 20달러 부근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요거 보면 또 신용 리스크 또 얘기가 나오겠구나. 다시 한번 재차 생각이 되고요. 어제 표를 본것 중에 하나가 소매 판매 쭉 내려간 거. 예, 참 알고 있었는데도 막상 그림으로 보면 어우 덜컥해요. 네, 뭐 어우 많이. 예상을 크게 하회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제 소매 판매 그 세부 항목들을 보면 자동차, 그다음에 일반 경기 소비재 같은 경우들은 완전히 급감을 했고요. 근데 문제는 이제 필수 음식료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것들은 음식하고 급증했어요. 의약품이 두 가지만. 네, 그런 거죠. 지금 이게 코로나 이슈가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 영향을 좀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, 산업 생산도 마찬가지죠. 우리 그러니까 미국의 소매 판매가 감소하면 한 2, 3개월 후에 미국의 제조업 생산 급감, 그 다음에 향후 한 3, 4개월 후에 우리나라 수출 완전히 망가지는, 항상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. 배로 돌아간다고 우리에게는. 점점 커지는, 그렇게 돼버리면 문제는 우리나라 수출이 급감을 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은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외국인들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. 지금 못 들어오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리고 지금 현재 저점 대비 30% 40%씩 급등을 했는데, 빠지는 요인은 지금 현재 다 나오고 있잖아요. 급등하는 요인은, 보이지는 않아요, 사실. 그렇죠, 유동성 하나. 돈의 힘으로 많이 올라왔는데,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. 작년 연말에 그 유동성 공급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문제가 좀 이어가면서 상황 추이 현실했다가 밸류에이션이 큰 폭으로 높아지면서, 미국의 경우 말씀하시는 그렇죠, 거죠?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. 하긴요.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대처를 할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급락을 해버렸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거래가 별로 없었기, 거래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툭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툭 올라온 거예요. 자,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될 거냐? 이 문제인데, 장 초반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1.5%까지 빠졌어요. 이렇게 빠져가지고 졸졸졸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. 왜 그러냐면 미국의 경제 지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큰 폭의 위축, 기업들의 실적은 아예 아, 그러니까요. 그때 말씀하셨던 그 갑자기 그 모기지 중심에 갑자기 웰스파고. 웰스파고도 그렇고 JP모건도 그렇고 너무 안 좋더라고요. 순이익이. 그러니까 금융 섹터들이 너무 안 좋아하면서 훅 빠져버렸고. 근데 문제는 이러한 요인들이 해소가 되려면 결국 경제가 재개가 돼야 돼요. 근데 뭐 엊그저께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승했잖아요. 그때도 이미 반영을 하고 있었고, 그다음에 그날 저녁에 미증시가 나스닥이 4% 가까이 급등을 하던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게 경제 재개와 관련된 거. 그렇죠. 트럼프 대통령 목요일날 좀뭐 얘기한다고 그러던데요. 오늘이나 내일 정도 경제 재개와 관련된, 왜냐면 이거 선수를 뺏기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뉴욕 뉴욕 지사한테, 주지사. 근데 이제 주지사한테. 그래서 이제 뉴욕 주지사가 어저께 한마디 해버렸잖아요. 우리 점진적으로 할 거야 라고. 예,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.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렇죠. 거예요. 좀 급하죠.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들한테 주는 1200달러 그 수표에다가 트럼프 딱 찍어서 보내고. 그러니까 트럼프의 모든 행동들은 이렇게 코로나조차도 자기한테는 정치적인 이슈예요. 내말안 들으면 돈 끊어버리는 WHO 같은 경우가. WHO, 근데 WHO뿐만 아니라 뭣도 마찬가지죠. 근데 그게 이제 미국 자체를 고립시키는 영향이 크고, 미국 내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어제 난리가 났었거든요.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각 의사협회나 이런 데서도 그좀 나쁜 말로 좀 미친 거 아니냐고.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, 그런 거 가지고 그렇죠. 밀당을 할 때는 네, 아닌데 그런 아무튼 말이죠. 뭐 그런 식이지만 전체적으로 경제 재개를 한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경제 재개를 하면 그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? 우리나라 아니에요. 그리고 어디예요? 우리나라는 여기서 아직까지는 큰 힘은 없어요. 그럼 왜 미국, 그러냐면 경제 재개가 된다 하더라도 어제 미증시가 밀렸던 요인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. 경제 재개, 좋아. 근데 경제 재개 했다고 해서 요인 딱 해가지고 바로 100%딱 되는 거 아니거든요. 좀 길어지면 올해 연말까지도 제대로 못 돌아온다는 뭐 것들이 많아요. 공장도 돌려야 되고 이런 부분인가요? 고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치들이 아직까지도 부담스럽고요. 그다음에
만약에 아무 백신이나 이런 것들 없는 상황에서 이게 발표가 돼버리면 또 다시 한번 또 파동 탈 수도 있죠. 그것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신규 확진자 수가 둔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경제 재개를 한다니 심리는 좋죠. 네. 그러면서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시장에 이미 반영이 돼 있던 상황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왜 올라가냐? 그 경제적인 이슈 하나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정부 뭐 어제 선거도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기대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어제 그 유동산 공급이라든지 맞아요. 여러 가지 네, 금리도 인하고 그러면서 중국 증시가 물론 이제 하락 출발을 하긴 했지만 상승 전환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. 그래서 미국 시간의 선물 같은 경우도 그 장 초반만 해도 1% 넘게 하락을 하다가 네. 지금은 플러스로 전환했고 플러스로 돌아섰네요. 예.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좋은 것만 보고 있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또 문제 생길 수가 있어요. 왜? 그건 좀 이따가. 네, 알겠습니다. 내일장의 전략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현재 동시효과 상황 보게 되면요. 양대지수 플러스권의 움직임이고요. 코스닥이 2% 넘게 종가를 보여줄까요? 요거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현재 동시효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